네, 오늘은 차트 퀴즈로 풀어보는 미국 주식 매수 타점 완전 정복의 저자 장영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저희 큰아들하고 청소년 버핏 투자 스쿨 졸업생인 박준혁 군, 21살이고 호철이는 이제 24살입니다. 그두 친구를 가르쳐서 호철이는 이제 네 번째 책을 냈고, 청소년 버핏 투자 스쿨이 지금 진행 중인데, 코로나 때 이제 끊기고, 21살인 박준혁 군을 이제 대학생인데, 금융공학을 가르치면서 이 책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요새 미국 주식이 핫하니까, 아, 어느 지점이 매수 타점으로 이렇게 차트로 문제가 돼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풀어보시면서 습득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네, 몇년 전에 해주셨는데. 또 작가님 만나서 방송도 하고 이랬는데 또책 나오니까 아, 불러주셔서 아닙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때 그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마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차트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였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쓰신 책도 이제 차트에 대한 얘기죠? 그럼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딱 골라서 사는데, 그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 정말 몰라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비싸게 팔아갖고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몇년 전에 작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시작한 지가 400년이 됐어요. 근데, 가치 투자는 언제 나왔을까요? 같이 재무제표가 막 공시되고 이러면서 나왔겠죠? 재무제표는 한 1900, 한 60, 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미국은 1900년도에서도 나왔겠죠. 근데 재무제표가 나온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할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저기 2000km 떨어져 있어. 붓짐 짓고 갔다 오면 석 달이야. 그럼 정보가 바뀌어 있지. 그쵸, 바뀌어있죠. 예. 근데, 가치 투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비싸게 팔아요.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맞아요. 구회사 들어가서 경영할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주식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비싸게 거다.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걸 뭐 구회사에 대해서 내가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아는데 왜 삼성전자 갖고 돈을 못 벌겠어요? 똑같은 이치거든. 안다고 그쵸. 돈 버는 게 아닌데. 그쵸, 주식의 역사가 400년이라고 치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 정보를 개인들이 자유롭게 소유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구글 들어가서 막 이거 하고 이래서 그쵸. 가치 투자라는 걸 생각을 해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350년 동안 뭘 갖고 주식 투자를 했을까? 지금 요 화면에 보는 이런 봉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분석했겠죠. 손으로 다 그렸어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나온 지도 3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가지고의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도 맞아요.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격을 가지고 370년 동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했던 사람들의 논문이나 자료가 훨씬 더 많아요. 저도 1990년도에 미국에서 책 사갖고 이런 책을 공부하고 그걸 배우고 익혀서 또 이런 책을 또 계속 낼수 있는 근간도 그런 가격이 사람들 주머니에서 내 돈을 뺄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교차점처럼 가격이 주식시장은 매수의 돈과 매도의 돈이 싸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야. 그렇죠. 근데 이 가격은 유일한 팩트예요. 뉴스는 내가 그 회사 가서 뉴스를 이제 기자가 해왔어요. 인터뷰를 해왔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그리고 회사에서 불리한 뉴스 내겠어요? 안 내죠. 안 내지. 그리고 그 기자가 거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러주는 대로만 적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또 용돈도 줄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가지고 여기에서 왜 올랐는지 알수 있을까? 여기 보면 지금 어도비라는 우리가 잘 아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도비라는 미국 주식 차트인데 여기 보면 제가 만든 퀀트 시그널로 여기서 딱 시그널이 나왔어요. 이걸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틀릴 때도 있어요. 봐봐. 뭐 여기서는 사갖고 어때요? 털렸지? 여기서는 사갖고 벌었어. 조금 벌었겠죠? 여기서도 많이 벌었어. 이게 이 확률을 보는 거거든, 확률을. 1년 만에 지금 처음 나왔는데 이때가 2023년도 5월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뉴턴이라는 사람도 주식해서 다 말아먹었어. 네. 아인슈타인도. 네. 노벨 문제학상 탄 네. 자금 가지고 주식해서 다 말아먹었어. 네. 이게 머리가 좋다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거든. 그럼 내가 우리 애를 어떻게 시켜요? 나도 머리 나쁜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도박이면 안 시키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률 게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미국 주식 매수타점 안전정복에 있는 책들 보면 네. 이런 게 어떤 로직이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게 매수매도 10번 중에 6, 7번 정도 맞아.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무료 리딩방, 유료 리딩방 하는 것처럼 이게 맞습니다. 나도 앞일 모르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사갖고 이만큼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네. 여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데서 다 잘라먹지. 네, 10%, 네. 20%, 30%에서.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400년 동안 연구하고 네. 쌓인 그런 가격 분석을 하면 중고등학생들도 이거 배워서 매매 잘해요. 제가 3년 동안 가르쳐봤으니까 네. 코로나 전에 청소년 버핏 투자 스쿨이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재무 분석이나 이런 건 어렵잖아. 네. 나도 경영학과 나왔는데 재무에게 뒤 맞았어요. 네. 그것도 감지덕지 F 안 맞은 네. 거. 어?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한다 그래서 앞니를 알아요? 그렇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포기를 한 거지 그 부분은. 근데 가치 투자를 하고 재무 분석이나 회계 분석을 한 사람들도 언제 사야 될지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그 회사의 가격의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저항선 찾아내는 훈련만 하면 네.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접목시켜도 좋고 접근하기는 차트 분석을 배우면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이 말이에요.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라면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걸 해서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치 투자 해서 그게 마치 이제 주식 투자의 정석같이 보이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역사 짧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0년도 안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실질적으로 뭐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아니 뭐 가치 투자를 네. 하기 위해서 뉴스를 본다거나 차트를 네. 본다거나 그게 앞니를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냥 주식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은 이 차트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역사도 길고 오래됐지. 정통적인 방법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아 근데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차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까요? 차트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기보다 네. 차트 공부하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네. 자 삼성전자 그럼 뭐 대충 알아. 기업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사도 되겠다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제가 지지난주에 모 아나운서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99만 9천 원 찍을 때 네. 가긴 간다. 얼마까지 네. 갈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53만 9천을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53%가 떴잖아. 네, 네. 근데 120만 원에 들어가서 지금 물려있어. 응? 네. 20% 마이너스야. 네. 120만원에 들어갔으면 153만 9천원까지 갔으면 한 135만원, 140만원 팔아먹고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순진하게 계속 가고 에코프 2차 전지 좋잖아. 어? 근데 만약에 이게 꼭지였다고 생각을 해봐. 네. 주식은 변동성 게임이지 그 회사랑 나랑 결혼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변동성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순진하게 가치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 손절을 안 놓는 걸로 생각해. 네. 머니 게임이나 기업을 하는데 손절을 안 놓는다?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거든. 근데 워렌 네. 버핏도 네. 자기 매수가 대비 20에서 25% 빠지면 손절을 날려요. 근데 한국 사람 마이너스 70%인데 갖고 있어. 네. 가치 투자래.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니야. 포기한 거지. 네. 그건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에 대한 임무태만이거든. 그게 너무 순진해서 그래. 네.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표님께 뭐 대표님 책을 보고 뭐 대표님 강의를 듣고 이제 차트를 막 공부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차트를 그래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네. 뭐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통달했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통달했어요. 네. 그냥 그러면은 이걸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제가 중고등학생들도
딱 4주만, 4주에서 6주만 가르치면, 네. 한 20시간 네. 가르치면, 네. 제가 알려주는 6가지 매수타점, 이 책에 있는 6가지 매수타점, 온라인 강의로도 나와 있는데, 네. 6가지 매수타점 통달을 해요. 네. 근데 그건 전부 다 뭐예요? 과거 시점이죠. 그쵸. 과거 시점에서 6가지 매수타점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 나왔던 걸 보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시점이잖아요. 네. 현재 시점이 리스크 대비, 그 6가지 매수타점이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부분일 뿐이야.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가고 적을 때는 그런 지점에서 사면 어때요? 손실은 작게, 버는 건 크게 한다의 말이에요. 네. 작게 벌고 크게 깨지는 거지. 그러면 승률이 40%라도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는 플러스야. 왜? 아, 아 예, 그쵸, 그쵸. 예. 여섯 번 깨질 때 작게 깨지고, 네. 세네 번 벌 때 많이 벌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계좌가 플러스여야지 그게 정상인 거지.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하는데 승률이 10, 80%래. 야, 그럼 떼돈 벌었겠다. 아니야, 마이너스야. 왜? 작게 벌고 크게 깨지. 크게 깨졌구나. 그러니까, 그 네. 핵심은 작게 깨지고 크게 버는 것밖에 없어요. 노벨 경제학상 탄 애들도 2년 반 만에 다 말아먹었는데 내가 걔네들보다 머리가 좋아? 그렇게 머리가 좋은 놈들이 왜 앞니를 못 맞추고 이걸 네. 저기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지. 내가 무슨 신도 몰라 주식 가격은. 근데 네. 내가 이런 이런 기업 뉴스도 보고 차트도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나는 시장에서 빨리 손실을 짧게 보고 나와야겠다라는 네. 대응에 대한 체력이 길러져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큰아들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들도 가르쳐주고 부모들도 네. 동의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예측의 게임이 아니거든. 네. 응? 틀렸을 때 항상 틀릴 거를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과 네. 네. 난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야. 마이너스 75%인데 우리 자식새끼한테 줄 거야. 이건 20년 뒤에 올라갈 거야. 그건 부동산 해야지. 주식을 10년, 20년 갖고 있으려면. 그럼 제가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이제 보시는 이제 뭐 매수와 매도의 그 뭐 네. 타점 내지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딱 봤는데 그럼 이제 매수 신호가 보이는 종목이 만약 10개가 있어서 10개 뭐 10분의 1씩 넣었다고 해볼게요. 내 돈에. 아, 그게 이제 퀀트예요. 아, 네네네. 네.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10개 중에서 내 생각대로 이제 움직여주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있는 건데, 네. 내 생각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빠르게 이제 빨리 선전을 하는 거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좀 갖고 있어서 그렇죠. 큰 수익을 본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렇게 그 수밖에 없거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한다 그러면 미국 주식에 삼성전자 같은 게 한 5, 600개 돼요. 네. 그걸 다 볼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섯 가지 매수 타점 중에 세 가지를 로직화해서 네. 자동 매매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600개를 매일 어떻게 봐? 그쵸. 타점이 왔는지 안 왔는지 네, 네. 밤에 자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로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시켜요. 저조차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거 일반인들한테 풀어주세요 해서 이제 9월 1일 날 유진투자증권하고 이제 협조해 갖고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푸는데 저도 그렇게 편하게 매매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저도 매매 중독이라 한 30년 넘게 손으로 매매하는 게 더 재밌거든. 네. 그래서 주식을 하면 네. 한국 주식 한 종목, 미국 주식 한 종목씩만 집중해서 해요. 10개씩 못하지. 10개가 나와도 그 중에 나름대로 이렇게 고르는 거지. 아, 저놈 중에 이번에 어떤 놈을 쪼아갖고 들어가서 승부를 볼까.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1%, 2%만 나와도 행복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프로야? 1%만 먹어도. 4%잖아. 네. 1년이 몇 프로야? 48%. 50%잖아. 근데 일반인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그쵸. 두 배, 세 배 갈 겁니다. 네. 에코프로처럼 10개. 네, 10배. 네. 그거는 평생 운이 한두 번 오는 사람들이고. 아, 그러면은 이게 그 차트를 본다라는 거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 네. 맞아요. 정확해요. 그림 공부예요.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들도 이걸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림을 본다라는 거는 그럼 이게 뭐 한국 주식시장. 뭐 똑같아요. 미국 주식시장. 뭐 하다못해 뭐 베트남 주식, 인도네시아 베트남 주식 다 공통이에요. 다 공통이에요. 단 네.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상위인 거. 아. 인도네시아 주식도 제가 봤는데 네. 상위 한 30개밖에 안 돼요. 많은데 거래대금이 작아. 그런 건 안 해. 저는 한국 주식에서도 코스피 200에 있는 것만 네. 해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냐. 코스피 200과 코스닥에 있는 100개 종목, 300개 중에서 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인 거. 그런 거 고르잖아요. 네. 그러면 한 150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고 미국은 하루 평균 거래대금 5천억 이상인 거. 그런 것만 해요. 어느 나라든 상위 그러면 한 20, 30개, 40, 50개로 다 압축이 돼요. 그것만 봐도 벌써 몇백 개예요. 아, 그럼 100억 이상 그 거래대금 보는 이유가 있나요? 거래대금이 많아야 네. 내가 안전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거든. 내 그 돈이. 시세를 막 움직이지 않고 사고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어떤 놈이 그래서 미국 주식 5천억 이상 거래되는데 그걸 작전을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작전할 수 있어요? 없죠? 몇 조 있으면 10조 있으면 몇 조 있어도 하루 만에 다 폭발나. 왜냐하면 네. 애플 한 종목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 종목 시가총액 합친 것보다 커. 아하. 그걸 어떻게든 한 10조 있어도 하루 이틀 되면 폭발날 거. 그렇죠, 그렇죠. 그 작전을 할 수 없는 주식에 사실 개미들이 들어가서 변동성을 작게 작게 따먹고 나와야 되는 건데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삼천 원짜리 이런 거 들어가서 뭐 작전을 들어왔네. 이거 두 배 갈 거야, 세 배 갈 거야. 네.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아, 그러면은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코인도 이제 차트가 있잖아요. 네. 코인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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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도 뭐만 네. 하느냐? 네.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봐서 거기서 네. 타점이 오면 네. 자 이거 여섯 가지 매수 타점 중에 요 타점 왔는데 이때가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네. 아니면 내가 제자분들 잘 가르쳐서 제 단톡방이나 이런데 이제 여섯 가지 매수 타점을 잘 찾는 제자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내가 놀고 있어도 그 제자들이 단톡방에 올려. 선생님 이거 오늘 HPS 핑가가 있었어요. 네네. 단톡방에 올라왔어. 네. 나 놀고 있는데 선생님 네. HPSP 이거 전고점 맞나요? 이렇게 네. 물어봤어. 네. 보여드릴게요. 네. 제자 중에 한 분이 네. HPSP 이거 저기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전고점 타점이 아닌가요? 네. 자, 여러분들이 그림 공부를 하게 되면 전고점 일단 오늘 이중 바닥을 준비하는데 이거부터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웨이브가 있잖아요. 네. 옛날에 거래소가 없을 때는 이런 라인 차트였겠죠. 하루에 한 개씩만 가격이 생겼겠어요. 네. 그죠? 100년, 200년 전에는. 네. 자, 이러면 자 여기가 어때요? 전고점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된다는 네. 바이블이 있어요. 네. 길적 분석에. 네. 그러면 오늘이 뭐예요? 전고점도 일치하고 여기 이평선도 지지되는 두 가지 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이거는 내일 모레까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목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야. 네. 왜? 이런 규칙성에 있는 종목을 골랐을 뿐이거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네. 나는 이런 데 안 사. 이런 지지선이 왔을 때 이때 사고 스탑을 1, 2%만 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만 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제자가 골라서 예, 괜찮은데 그럼 나도 해요. 나도 내일쯤 되면 한번 요걸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응과 관리를 하는 거지. 네. 여기서 사놓고 여기 저는 사면은 보통은 오늘 저가 밑에다가 이제 스탑을 놓는데 그 폭이 대부분 한 1% 내외예요. 그 1% 걸고 한 번씩 해보는 거야. 응? 그래서 올라가면 네. 응? 3%, 4%, 5% 챙기는 거고 떨어지면 1%에 그냥 날리는 거지. 응? 아, 그럼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제자들 양성하시고 네. 교육을 하시니까 이제 4주에서 6주 정도 이제 가르치고 배우면은 차트에서 어느 정도 완벽해질 수 있어.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배운 제자들 사이에서도 돈을 버는 제자와 벌지 못한 제자도 나뉘잖아요. 또 그 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6주를 하는데 네. 3시간 동안 6주 내지 5주, 5주에서 6주 정도 하는데 네. 사이사이에 과제를 내줘요. 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걸 어떻게 해요? 이건복 씨한테 가르쳐 주면 잠깐만 적용, 적용은 아니 자 이거 자 어도비에서 이렇게 이중 바닥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아니면 코카콜라나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이중 바닥 찾아갖고 나한테 보여줘봐요. 그렇게 주문을 해. 내가 가르쳐 줄 때는 네. 좋아. 네. 근데 돌아서면 어때? 까먹죠. 찾아봐요 그랬더니 못 찾아봐. 못 찾죠. 중요한 건 내가 교육을 시켜서 이건복 작가님이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매매를 안 시켜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같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또 한 6주 정도 해요. 그래서 같이 와서 아침 9시부터 네. 오후 3시 반까지 네. 나랑 같이 앉아갖고 이제 내가 이건복 씨도 이제 이거 고를 수 있잖아. 네. 이거 골랐어. 선생님 골랐어. 오, 잘 골랐어요. 네. 자, 이제 그럼 이거 나랑 같이 매매해보자. 그러면 이걸 제대로 배우 6주 동안 배웠으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매수 타점이 나오는 것까지 이 책 보면 네.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몸으로 깨우치는 거야. 네. 그래서 한 6주 동안은 6번에서 7번 정도 실전 코칭을 그렇게 받는 거야. 그 매매를 이제 실제 돈으로 하든 모의 투자로 막 시키겠죠. 네, 네. 막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자기가 어떤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죠. 예. 그러면 그걸 또 매매일지로 쓰게 해. 내가 뭘 잘못했고, 뭘 놓쳤고, 그래서 막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내가 평상심을 가지려면 매매일지를 써요. 호철이하고 준혁이 여기 있는 친구 다 쓰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기계적으로 돼 있지, 매매가. 훈련이 되는구나. 그렇지. 훈련이 되니까 10번 매매해보고, 20번 매매해보고, 30번 매매해보면 10번 할 때, 5번 할 때, 15번 할 때 했던 실수들을 이제 점점 네. 스스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네. 네. 그런 훈련을 시키니까. 그러면 애들이 더 잘해. 왜 욕심을 안 부리거든. 아니 그 이제 그럼 이제 아니 그 훈련을 이제 다 마친 이제 이제 아드님도 그렇고 뭐 제자들도 그렇고 네. 어쨌거나 수익률의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개인마다 있지만 네. 거의 안 깨지지. 거의 안 깨지면 네. 결국엔 내가 앞니를 잘 맞추고 잘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내가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어떤 때 사면 이만큼 올라가고 어떤 네. 때 사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네.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내가 잘나고 예측 잘해갖고 에코프로 같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운이 주식을 하다 보면 몇 번은 올 수 있지만 네. 그게 준비가 돼야 그런 걸 또 받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준비를 시켜서 네. 시장이 주는 운대를 받아먹게끔 하는 건데 네. 애들을 가리키면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걔네들은 100년은 더 살 거 아니야. 네. 10대면. 네. 그러면 지금 4, 50대도 물론 기회가 있지만 4, 50대는 100년 산다 그러면 한 3, 40년의 기회가 있겠지만 그쵸. 아이들은 100년의 기회가 있어. 네. 그 사이에 잭팟이 안 터지는 법이 어디 있어. 그쵸.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시켰는데. 그 청소년 이거를 하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리밋에 달했어요. 뭐가요? 그 아이들이 취업하거나 이런 사회 네네. 구조가. 네네. 근데 유태인 부모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모나 교육률이 쎄. 근데 왜 유태인 애들은 전 세계 경제 상위 3%를 차지하고 있을까? 걔네들은 15살 때부터 투자하라고 돈을 준단 말이야. 네. 그러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투자하라고 돈을 주면 걔네들이 25까지 10년을 투자를 해보고 요리조리 해보고 노련한 뭐가 돼요? 여우가 돼. 근데 우리나라는 40대, 50대 돼갖고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투자 나이가 몇 살이에요? 빵살이야. 그러면 40대, 50대가 유태인 25살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련한 놈한테 지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돈하고 투자에 대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이 금융 쪽으로도 얼마든지 달란트가 있는 애들이 많은데 오로지 뭐만 시켜요? 구경수만 시켜. 대학 가면 평생 쓸 일이 없는 구경수만 시켜. 네. 그래서 눈을 좀 돌려보시라고 또 예체능에 달란트가 있는 애들도 있지만 돈하고 투자에 달란트가 있는 애들을 못 알아보잖아요. 왜? 네. 구경수에 매몰돼갖고. 그리고 실제로 학원이나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상위 5%밖에 안 돼. 나머지 애들은 뭐 할 거야? 그냥 학원에 박혀있는다고 부모들은 맘만 편하지 밑에 깔리는데. 그래서 우리 둘째는 자신 있게 나한테 중3 때 얘기하더라고. 네. 아빠, 걔도 내가 주식 꼬셨거든요. 첫째처럼, 네. 호철이처럼. 네. 이름이 호태인데 네. 아빠 나 학원 가니까 영어 수학 돈 100만 원이잖아. 그럼 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학원 가도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하기 싫고 밑에 깔리는데 차라리 딴 걸 하면 안 될까? 야,
잘 생각했다. 그치. 때려쳐. 네. 너 뭐 하고 싶은데? 네. 주짓수 하고 싶대. 네. 주짓수 1년 했어. 네. 몸 좋아졌어.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공부 역시 안 해. 네. 그래서 상고로 보내버렸어. 상고로 보내서 야 네가 혹시나 나중에 대학을 가면 상고 있는데도 대학을 갔다 그러면 남들이 인정해지지만 어차피 너 대학 갈 생각 없잖아. 그래서 고1 때 주짓수를 배우면서 막 허송세월을 하다가 당구장을 갔는데 당구가 재밌다는 거야. 네. 그래? 그럼 너 진짜 당구 배울 거지? 네. 당구를 딱 쳤는데 그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당구 300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입상한 분, 유명한 분한테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네. 레슨을 시켰어요. 와. 그래갖고 지금 국내 랭킹이 거의 50등 근처에요. 야. 지지난 달에는 복식으로 해서라도 8강에 들어갔어. 와. 어? 그 내가 이제 후원해준다 그랬어. 네. 이제 지, 만약에 10등 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지 밥벌이는 지가 다 해. 그쵸. 예. 대학 가는 것보다 훨 낫지. 맞습니다. 21살인데 지금. 야.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어디에 달란트가 있는지 모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면 그 중에 요새 돈하고 이런 거에 관심 받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그 청소년 버핏투자 스쿨을 청담동에 있는 어떤 그 학원에서 하는데 요번 주도 해요. 3시부터. 근데 이제 이미 성원은 다 됐는데 유튜브로도 이제 송출을 할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거기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그 학부모들도 오라 그랬어. 어차피 학부모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는 아이 한 명이 엄마 아빠가 다 왔어. 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그 열심히 제가 강의한 거 이제 유튜브로 일부 공개가 있는데 나중에 풀 건데 요번 주는 이제 서비스로 저 여수나 사천 이런 데서도 듣고 싶어 해갖고 그냥 뭐 링크로 해갖고 이제 유튜브로 송출할 건데 사실 어른을 가르치나 아이를 가르치나 이 차트 하는 게 차트 보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하는 거야. 근데 딱 한 12-13시간만 딱 배우잖아요 같이. 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번 주에 딱 이중바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아이들하고 학부모한테도 찾아보세요. 이렇게 퀴즈를 낼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렵진 않지만 최소한 지지저항선을 배워서 그걸 매매에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까막눈이지. 나 예를 들어서 HPSP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지선을 알면 어때요? 여기서 야 여기까지 떨어지면 뭐다? 전고점이니까 흥분하지 말자. 그래서 하루 더 기다렸더니 이렇게 됐어. 더 싸게 살 수 있었잖아. 네, 네. 그죠? 네. 10%를 더 싸게 살 수 있어. 얼마나 좋아. 물론 여기서도 더 떨어질 수 있어. 네. 그러면 어때? 한 1%만 손해보고 나와서 더 싸게 주수면 된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예측은 안 하지만 이런 지지저항선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도구다 이거죠. 철저히 대응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이지. 네, 네. 이게 나도 여기서 만약에 사잖아요. HPSP가. 네. 그러면 올라가길 기대하지. 그렇죠. 이걸 떨어질 거라고 사는 없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하지만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에서 대비를 할 뿐이야. 전략을 세워놓고. 근데 대부분 어때요? 무료 리딩방이나 이런 데서 야 이거 좋대. 야 진짜 이렇게 막 갔어. 올라가 좋잖아. 근데 이렇게 빠지면 어때? 뭐 팔아먹었어. 매도를 못하는 거지. 왜? 욕심 때문에. 여기서 더 갈 것 같거든. 그죠? 네네. 여기 더 갈 것 같잖아. 여기서 샀는데 리딩방에서 종목주 야 이거 진짜 막 한 20% 올라갔어. 횡재했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제 두 배 세 배 가는구나. 그러다가 가격이 어때요? 이렇게 빠져봐.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 여기서 샀어. 그거 쫙 올라가. 기분 좋죠? 어? 네. 여기서 샀어. 시그널 나와서. 근데 나는 약게 여기서 1차 매도하고 여기서 2차 매도하고 손절을 이렇게 올리면 나는 여기서 샀으니까 나머지도 어때요? 이만큼은 수익이잖아. 네. 한 번 잘라먹고 두 번 잘라먹고. 그 다음에 스탑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어때? 손해를 안 보잖아. 이런 관리를 시키는 거지.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이렇게 됐잖아.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이 샀는데 내가
맨날 갈 때 퀴즈를 내요, 사람들한테. 네. 1분단, 2분단, 3분단. 네. 여기서 어떡할래? 올라갔어. 여기서 어떡할래? 네. 여기서 어떡할래? 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관리해서 돈 차곡 챙겼어. 자, 근데 여기서 사갖고 기분 좋게 있던 사람은 여기 지금 어때? 안 잘라먹고. 네. 마이너스지. 네. 왜 여기서 똑같이 샀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지금 마이너스야? 예측을 잘해서 그래? 아니죠. 아니지. 대응하고 관리를 잘한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봐봐요. 자, 여기서도 기분 좋게 샀어. 네. 아, 우리가 앞니를 모르니까. 네. 야, 여기서 샀어. 얼마나 째져. 응? 네? 네. 여기 샀어. 째지잖아. 여기 사갖고 막 이렇게 올라가. 네. 그러면 기분만 좋아하지 말고 어떻게? 빼먹어야지. 여기서 뭐 한 30% 빼먹었어. 자, 또 이렇게 올라갔어. 오, 기분 좋아. 네. 어? 여기 오니까 이게 더블탑이야, 사실은. 네. 이런 때는 한 70%는 잘라먹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30% 잘라먹고 여기서 또 40% 잘라먹었어. 이제 손절을 여기다 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샀지만 이만큼 손절을 놨기 때문에 혹시나 빠지더라도 어때요? 이익이 확보가 되잖아. 확보가 되죠. 이거는 관리야. 근데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야, 그냥 좋아. 아주 좋아. 이거 이제 신고가 치고 날아갈 거야. 네.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샀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지금 얘는 마이너스야. 예측을 잘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하려면 대응과 관리를 배우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네. AI 뭐 이런 테마와 뭐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쏟아지죠. 그런 거는 그럼 하나도 보지 말라는 거냐? 아 그걸 보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에코프로라고 있어요. 네. 아니 자, 2차 전지에 관련된 거 테슬라를 한번 볼게요. 네, 네, 네. 테슬라. 네. 지금 보면 여기도 시그널 한번 나왔죠. 네. 자, 이런 때 여기가 이중바닥권이야. 그러면 네. 이렇게 시그널 나오면 이런 데서 한번 살 수도 있고 네. 자 지금도 보면 조금 떨어져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네. 거의 이중바닥 근처에 왔어. 네. 이제부터 턴이 될 여기가 변곡이 될 뭐가 돼? 확률이 높은 거죠. 아니면 여기처럼 좀 더 이렇게 더 빠졌다가 좀 더 이렇게 빠졌다가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곡이 되는 지점이야. 근데 저는 단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안 산다 이거지. 왜? 이렇게 막 빠져버리면 에코프로 120만원에 산 사람이 159만원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지금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지 말고 이런 지지선 찾는 공부를 해서 그럴 때만 들어가라 이 말이지.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적이 될 때는 안 들어가. 이럴 때는 안 들어가. 근데 대부분 개미들은 빨리 안 사면 불안해. 그렇죠. 그래서 사. 네. 그래서 사갖고 그래도 한 5% 10%는 올라가. 근데 못 팔아먹는 거지. 그러면 이런 데 물린 사람이 지금 어때요? 여기서 푹푹 빠져봐. 이제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거지.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하는 사람이 사실은 300년, 400년 동안 이어져온 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나도 30년 전에 미국에서 책을 수입해서 배울 때 이걸 공부해 이거밖에 자료가 없었으니까 이걸 공부하고 여기서 어떤 확률적인 걸 내고 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바보가 아니잖아 옛날 사람들도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 외국 애들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런 자료들을 배워서 그런 걸 알고 대응을 하려고 배우는 거지 이게 차트가 앞니를 맞춰준다? 아 이거 뉴스는 앞니를 맞춰줘요? 아니잖아 이 세상에 앞니를 맞춰주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순진한 생각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어? 아니 그럼 만약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만약에 뭐 갑자기 반값 전기차 나왔대 그래서 막 시장이 막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그거는 네. 시장이 환호할 뿐이지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반값 전기차가 그럼 아예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안 쓰지 그걸 신경을 썼으면 네. 머리 박 터졌죠 오로지 차트만 본다 이것만 보고 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이야. 애플 아이폰이 50만 원이면 네. 사겠지. 네. 500만 원이면. 사는 사람이 드물지. 수요 공급의 이론처럼 이것도 매수의 돈과 매도의 돈이 네. 격렬히 싸우는
유일한 팩트, 가격은 팩트야 다. 이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가 매수 타점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매도는 이제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배워야 돼. 하지만 아이들도 이걸 배우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매수 타점 11시에 오는지 12시에 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논리가 이 책에도 있고 네. 강의에도 있으니까. 야, 아,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야, 이런 뭐 뉴스도 하나도 안 보고 이런 호재를 안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물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네. 아니 사실 그 호재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나왔다는 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 가치가 이미 없다. 가치가 이미 없지. 활자화된 건 생각을 해보세요. 실적이 나오면 실적 전에는 계속 올라. 네. 왜? 주식은 희망이거든. 그렇죠. 희망에 사서 어떻게? 뉴스에 팔어라. 그게 뭐냐면 루머와 비슷한 얘기예요. 네. 실적 나오면 어때? 이미 다 반영됐어. 그러니까 쭉쭉쭉 빠지는 거야. 아니 그 뉴스를 나만 보나? 아니잖아. 그리고 이미 그 뉴스 나오기 전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 에코프로 좋은데 120만원, 130만원 잡은 사람도 있잖아. 네. 어떻게 할 거야? 자꾸 앞니를 맞추는데 치중을 하.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얻는 건 좋지만 내가 샀는데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지. 대비가 있냐 이거지. 대책이 있냐? 없잖아. 그냥 버티는 거잖아. 옛날에 현대차 25만원이었어요. 네. 어? 7만원까지 빠졌다 올라갔잖아. 맞아, 맞아. 20년 됐어. 네, 맞아요. 현대차 안 좋은 회사야? 좋은 회사잖아. 네. 뭐, 그러니까 시장은 변동성이 있는 걸 내가 따먹는 거지. 응? 취하는 거지. 이게 뭐 부동산처럼 5년, 10년 갖고 있을 거면 아, 주식을 어? 5년, 10년 갖고 난 부동산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네. 하지만 뭐 기업 분석이든 뭐 이런 뉴스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지정선을 알아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럼 혹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세미나를 하시거나 네. 뭐 강의 같은 거 하셨을 때 네. 그 대표님의 이런 이제 투자 철학과 네. 투자 막 설명을 할 때 뭐 네. 강한 반발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불만을 표한 적 없었어요? 왜? 나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이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159만 원인데 어때요? 어, 좋은 거 같네. 우상향이라서. 근데 지금은 안 사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이 지점이 와야만 사요. 그리고 그거 기다릴 동안 내가 뭐해? 손가락 빨고 있을 순 없잖아. 네. 내가 찾는 다른 주식.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제 방송을 했지만 네. 나는 전쟁이 나면 먹거리가 네. 좀 움직일 것 같아서 네. 오리온을 보고 있었어요. 네. 오리온 이런 데 시그널 나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사서 나는 일주일에 2%, 4%, 5% 먹으면 따봉이야. 어?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주식, 농심 봐봐요. 이게 다 이제, 어때요? 여기 시그널 나왔죠? 어? 이것도 뭐냐 하면, 여기서 이중바닥이야. 정확해. 그러면 이날이 뭐예요? 매수 낮점. 며칠이에요? 7월 26일이 매수 낮점이에요. 네.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 네.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죠. 시그널이 항상 늦어. 사람이 파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여기서도 벌써 7% 올라갔어요. 7% 올라가면 7% 다 못 먹어. 한 3, 4% 정도 먹어. 그럼 3, 4% 먹고 또 나오는 거지. 안 깨지면 되잖아. 네. 이거 갖고 두 배, 세 배를 벌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매매를 해서 돈을 벌면 이제 네. 나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반 잘라 먹고 반은 이제 본전에다 스탑을 딱 놨어. 네. 그럼 이거 봐.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스탑을 놓으면 한 석 달 동안은 유지돼. 내가 안 봐도. 볼 필요 있어, 없어? 난 리스크가 없죠. 없잖아. 네. 반은 해먹고. 그쵸. 반은 본전이야. 털려도 나는 손해볼 게 없어. 그럴 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럼 보통은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뭐 단타인가요? 뭐 하루하고 뭐.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제 보고. 일주일 정도 했는데, 네. 일주일 동안 요번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 네. 그러면 한 70% 딱 잘라먹고, 나머지는 익절 뭐 내가 털려도 이익 한 3, 4% 되는 수준에서 딱 놓고, 네. 안 봐, 그거는. 그럼 30%가 재수와갖고 또 신고치고 쫙 가면, 네. 그걸로 또 한몫 잡는 거지. 아, 이제 차트를 이제, 뭐 저도 조금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또,
뭐 어떤 상태의 차트를 볼 것이냐. 뭐 일봉 위주 거냐, 주봉을 볼 거냐. 월봉 위주로 네. 우상향된 거를 네. 골라서 그걸 바스켓으로 삼아서 이제 매매는 어떻게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네. 일봉에서 차트 공부를 해서 네. 몇 타점을 몇월 며칠 몇 시에 나오는지 배워서 네. 하는 거다 이거지. 우상향되는 차트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네. 테슬라 보면 네. 월봉 보세요. 어때요? 우상향이죠. 여기서부터. 네네.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이런 거. 네네. 또 예를 들어서 애플 보자고요. 애플 어때요? 건국일에 미국 건국일에 어? 차트가 되게 예뻐. 건국일에 계속.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주식은 어느 회사에서 2년만 갖고 있잖아요. 평균 12%씩 수익이나. 자 여기 사갖고 1년 동안 빠졌지. 네. 지금 어때? 신고치고 있지. 네. 2년만 들고 있으면 아 여기서 재수좋게 산 사람들은 벌써 몇 프로 벌었어? 200불 받아 4배 벌었어 2년 네. 동안. 야. 4배 번 사람도 있고 못해도 2년 버티면 어때요? 12%씩 벌어. 전 세계 돈의 반이 미국에 가 있고 그 주식시장의 2%만 우리나라에서 지지고 먹고 하는 거니까 돈의 규모가 얼마나 작겠어요. 그게 미국 주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까지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네네네. 그럼 사례를 딴 걸 한번 더 볼까요? 사례? 예예. 예. 이제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네.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미국 주식 자동매매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이 HTS를 설치를 하시면 여기 네. 자동매매 알파라고 있죠. 네. 자동 매매를 알아서 매수와 매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이 이거는 8.12%, 네. 이거는 그 뭐야 2.48% 마이너스야.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시그널도 받을 수 있고 자동 매매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기능이고 과거 차트를 배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게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애플을 보고 싶어요. 그럼 애플을 딱 치면. 애플이 과거에 언제 시그널이 나왔는지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여기 나와서 깨지고 여기 나와서 깨지고 네. 여기 좀 벌고 여기서 좀 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면 여기도 이미 매수가 나왔죠. 네. 그리고 계속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과거 시점에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요게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애플 보시면 이중 바닥만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여기하고 네. 여기하고 똑같죠. 네. 아 잘못된. 여기 위에 딱 올림. 똑같죠. 네. 그러면 이 날짜가 뭐예요? 매수. 매수 날짜. 왜? 이중 바닥은 이렇게 W자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한 변곡점을 잘 그려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그럼 이렇게 W자거든. 그럼 이런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는 거거든. 자 그러면 애플 말고 딴 걸 보자고요. 1911이라고 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걸 딱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돼 있어요? 딱 이중 바닥이죠. 네. 정확하게 하면 딱 이 날짜가 뭐예요? 딱 이 날짜가 9월 21일이 매수 타점이에요.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 네. 어? 나머지는 그게 없어. 또 그러면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아마존.com에서 이중 바닥이 어디 나왔냐 쭉 보면 어디 나왔어. 자 여기 쭉 보면 이제 알려줬으니까 여기 어때요? 거의 맞네요. 네. 그죠? 네. 이거를 좀 배우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있지. 네. 이거 어때? 이거 괜찮지? 네. 자 아마존.com에서 보셨고 마이크로소프트 보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니까 여기도 어때요? 딱 이 날짜가 뭐예요? 이중바닥 날짜.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제일 좋게. 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스타벅스. 스타벅스 어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중바닥이. 여기서부터 어때요? 쫙 올라갔죠. 시그널도 나오고. 네. 자, 이런 거 찾는 숨은 그림 찾기 훈련을 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도 어때요? 딱 이중바닥이지. 그럼 이 날짜가 뭐야? 요스타점이야. 이 가격이 시장의 유일한 팩트인데 이걸 막 왜곡을 해 이렇게 지 마음대로. 네. 그러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저는 여기에 정확하게 긋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긋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 시장의 유일한 팩트가 왜곡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유추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의미를 잘 알고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코카콜라 있어요. 여러분 잘 네. 마시잖아요. 네. 자 코카콜라 어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이 날짜가 매수 타점이야.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갔어요. 어?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코스트코 홀세일 여러분들 잘 가잖아. 코스트코. 네. 자 어디에 이중 바닥이 있냐?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때? 정확하게 그거니까. 이 날짜가 언제야? 2023년 1월 4일이 매수 타점이야. 이렇게 내가 짚었을 때는 쉽잖아요. 네. 이건 복잡하니 찾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시점에서 네. 이런 찾는 훈련을 해야만 현재 시점에서 이런 걸 발견해서 이제 그때 실제로 대응과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에도 있고 네. 제 강의를 이제 뭐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뭐 새마을금고 이렇게 금융기관 임직원들도 공부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게으름 피우잖아. 조금만 공부하면 돈 되는 네. 지식을 알 수 있는데. 아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차트를 분석해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제 몇십 년을 하셨잖아요. 네. 뭐 하시니까 어떠세요? 몇십 년 하시면 재밌죠. 계속 돈을 만들어내잖아. 네. 뭐 작게 볼 때도 있고 크게 볼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고 그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HTS로 이제 편하게 자동 매매 하려고 네네. 이제 우리 호철이하고 같이 또 이 준혁군하고 네. 같이 자산운용사 소형 자산운용사 이제 11월이나 12월이면 등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인들 교육도 해주고 네. 자산운용사에서 우리 돈도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자동 매매하고 일반인들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배포해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아, 네. 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주식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뭐 해야 될지.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공부부터 먼저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한 열몇 시간만 하면 되니까 네. 그것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하든 가치 분석을 해서 하고 싶은 분은 이렇게 붙여도 돼요. 나는 그거 안 하고도 이것만 갖고도 먹고 살잖아요. 네. 아, 그것만 보셔서도 더 잘 되는 것은 있잖아요. 네. 딴 소음이 없으니까. 네. 아니, 딴 거 신경은 안 쓰니까. 네. 한국 주식 한번 볼까요? 한국 주식? 한국 주식이요? 네, 한국 주식 네. 한번 봐볼까요? 한국 주식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작가님? 뭐 어떤 종목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요즘 뭐 핫한 게 에코프로니까 에코프로 한번, 네, 한번 볼까요? 네. 에코프로? 네. 이게 보면 이제 좀 이따가 보면 네. 에코프로가 한 이 정도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좀 전에 알려드린 뭐가 되냐면 W자. 이중바다 이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네. 그냥 내복이 아닌갑다. 그리고 저는 안 따라가요. 네. 왜 에코프로만 주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 2차 전지가 됐든 AI가 됐든 뭐예요. 반도체는 교집합이에요. 그렇죠. 계속 뭐 자율주행이든 그게 쓰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좀 전에 알려드렸죠. HP, SP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때요? 뭐가 되지? 전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 삼성전자가. 네. 그러면 어때요? 요까지 떨어질 때. 얼마? 한 6만 6천 원 정도. 6만 6천 원.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저가 매수하겠다 이거지. 왜? 이게 지지선으로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실제로 써먹는 부분이니까. 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주잖아요. 네. 이거는 여기서 보면 조그맣게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 뭐지? 이중바다. 네. 조그맣게 이만큼 올랐다가 여기서 또 할 수도 있고 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 네. 그러면 요렇게 또 뭐가 돼요? 떨어지면 이중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SK든 여기만 오면 이게 내구물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딱 낚아채는 거지. 그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알람을 걸어놓고. 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퀀트 프로그램 개발됐잖아요. 이제 네. 나 그냥 그거 보고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그거 해서 증권사에 계좌 열어갖고 네. 저희 그 퀀트 프로그램이랑 연결된 네. 계좌가 이제 유진투자증권만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유진투자증권에 계좌 열어서 저희 거 다운 받아갖고 네. 연결해서 하면
그냥 돼요. 똑같아요. 똑같이 해요. 거기서는 이제 매수 시점을 딱 찍히나요, 그냥? 그럼요. 여기? 찍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매수가 이게 자동 주문 잔고 현황이거든요. 네네. 매수가 17.85, 현재가 19.5. 이거는 133.93, 131.85.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익 현황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나오고 이거 시그널은 이제 난 자동 매매하기 좀 불안해. 네. 시그널만 볼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시그널만 보고 자기가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데 돈 들었으니까 이제 구독료를 일부 내시기는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 예. 이건복 작가님한테 이제 그 오랜만에 왔는데. 네. 뭐 제가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방송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안 하시니까 이걸 해서 한국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고 미국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고 한번 그 결과를 스스로 느껴보시면 이거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한번 배우면.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배워서 그리고 또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제 책하고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신청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공부하셔도 되고 비슷하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차트 강의를 잘 들어서 얼마든지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공부하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제 다른 분한테 뭐 배워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근데 차트를 하시는 분들 뭐 저도 인터뷰를 해보고 하지만 이제 그 자신만의 이제 기법이라는 게 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럼? 기법이 반맥에 주는 건 아니고 나는 이 원칙이죠. 이 여섯 가지 매수 타점이 올 때만 들어가는데 여섯 가지 매수 타점 중에서도 저는 요 한 두세 가지를 더 애용을 하는. 그러니까 나만의 투자 방법을 이제 푸는 건데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줘갖고 내가 먹을 걸 뺏긴다. 그럼 안 알려주겠죠. 죽기 전이나 우리 아들한테 딱 알려주겠지. 근데 이걸 제가 알려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HPSP 나도 못 본 거잖아. 막 딴 거 보고 막 매매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HPSP하고 딱 불러. 그럼 나도 그거 하는 거야.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나는 내 노하우를 알려주고 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배워서 나한테 종목까지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뺏기지 않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지. 그리고 내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니까. 내가 뭐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을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서로 알아서 나는 이거 갖고 놀고 또 이건복 작가님은 HPSP 갖고 놀고 또 일치되면 나도 그거 갖고 놀 수 있으니까.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를 현재 시점에서 골라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트 퀴즈로 풀어보는 미국 주식 매수 타점 완전 정복의 저자 장영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